네, 지금부터는 진짜 돈 되는 부동산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수장님과 함께 할게요. 수장님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는 02077-6392번.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소장님께서 두 지역을 발굴해 오셨어요. 먼저 첫 번째 지역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다세주택입니다. 6호선 증산역에서 도보 6분 거리로 2018년 10월에 준공 예정되어 있고요. 5층 건물 중 4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4,9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9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방송에서 쉽게 보지 못하던 지역이에요.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다세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나요? 예, 일단 뭐 첫 번째 이 지역은 뭐 지리적으로 보시면요, 또 우리 저 서울의 주요 3대 업무지구죠. 우리 도심 또 여의도 이렇게 네. 가까이 두고 있고요. 또 거기에 또 상암 대현시가 바로 인접해 있어 실수요 또는 투자 수요까지 유입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을 보시면 3도심, 7광역도심, 그다음에 12지역중심인데요. 여기서 상암과 수색이 7광역중심에 해당되고요. 이게 바로 옆입니다. 바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그 가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은 소액 투자, 900만 원의 소액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신축 투룸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먼저 대형 업무 단지 상암 DMC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요 걱정 내려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배후 수요가 풍부한 곳은요. 안정적인 임대 그쵸. 수익은 물론 또 향후 또 시세 차이까지 볼 수 네. 있죠. 그다음에 뭐 최적의 투자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의 강점이 바로 풍부한 배후 수요라고 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리적으로 뭐 여의도 도심 가깝고 또 상암 DMC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직주 건접을 원하는 뭐 실수요나 투자 수요까지 유입되고 있는 곳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현장이 지하철 6호선 증산역입니다. 도보 한 6분,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고요. 첨단 기술을 가진 영화, 언론, 뭐 IT, 미디어 뭐 회사가 모여 있는 곳이죠. 상암 DMC입니다. 여기에 또 배후 주거 지역이라 할 수 있고요. 또 도심과 여의도의 업무 지구도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하더라도 용이하고요. 또 뭐 차량을 하더라도 뭐 한 30분 내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장인 수요가 꾸준한 곳이다. 또 여기에 또 가깝게 또 명지대를 비롯한 뭐 연세대, 홍익대, 이화여대, 뭐 서강대, 경기대 등 국내 유수의 명문 대학교가 뭐 포진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 수요도 많고요. 또 뭐 일단 환경이 교육 환경이 또 조성되다 보니까 그렇죠. 좋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또 메리트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이 또 구도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현재 뭐 유타운 지역들을 이주를 해서 뭐 우리 뭐죠 주거 환경이 정비되고 있는데요. 바로 옆이 우리 사업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재열 유타운입니다. 가재열 유타운이 바로 옆에 있고요. 또 길 건너입니다. 길 건너서 우리 또 한창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는 우리 저 수색 증산 유타운. 이렇게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지고요. 또 많은 인구 유입에 따른 뭐 인프라 확충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업무단지 외에도 주요 대학생들의 수요까지 함께 누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포인트가 지금 서부권의 중심지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뭐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리 저 서울시 생활권 계획의 중심지책에 우리 7강역 중심지 중에 한 곳에 인접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뭐 수색 상암 DMC 역세권을 우리 저 삼성 코엑스와 맞먹는 또 대규모 복합단지로도 개발할 예정이 있습니다. 수색역 일대 준주거 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문화, 쇼핑,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의중앙선에 의해 단절됐던 뭐 마포구 상암동과 또 은평구 수색동 이 지역을 연결할 또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을 신설하여 이제 하는 게 목적인데요. 뭐 사업이 완료되면 그 일대 지역 뭐 경제 물론 좋아지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또 업무 시설까지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와 인접한 곳에서 또 우리도 서울 강북 지역 최대 재개발 사업 중 한 곳이라 할 수 있는 수색 증산 유타운
사업이 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총 뭐 9개 구역에 11,300여 가구가 들어선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될 예정인데요. 그 하다 보면 우리 또 이주 수요가 있죠. 그 이주 수요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뭐 그럴 만한 자리에 위치했다 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시설 교통망이 새로 길이 뚫리면 뭐 돈이 막 보인다고 그러죠. 네. 들어보셨어요? 네. 예, 예. 이런 말 때문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여기가 바로 우리 또 직과상가 바로 직결되는 뭐 이렇게 뭐 지하철, 뭐 철도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요. 우선 서부 광역 철도가 있고요. 부천 언정역에서 강서구 하곡동을 지나서 한강을 건너 상암 DMC를 지나서 홍대까지 가는 노선인데요. 이게 연결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완성되면은 우리 또 서남권 쪽으로 가면 우리 또 마곡지구 있죠. 네. 네, 마곡지구가 또 그것도 연기가 되는 뭐 그게 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금 이게 다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예. 예. 네. 이 원활한 얘기고 또 우리 세전역에서 또 우리 서울대 입구까지 연결하는 서부선도 뭐 여의도를 경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더 나아지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우리 또 도로망도 괜찮아집니다. 왜냐하면 또 월드컵 대기가 또 생김으로써 아무래도 서남권에 또 아무래도 이동도 용이한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재도 참 많은 곳이죠. 마지막으로는 우리 신축 투룸 주택의 매력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900만 원의 세액 투자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분양가가 네. 이게 원래 이쪽 지역으로 신축이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 건축주가 건축 네. 보유분의 그 토지를 가지고 지금 이게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렇다면 시세 대비 3-4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다음 달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필로티 구조의 방들, 주방, 욕실, 다용도실 구조이고요. 총 5층 중 4층 준비하였고요. CCTV 현관 보안문, 엘리베이터 부인 대표 축문. 중문 개별 창호까지 설치했고요. 또 우리 엘리베이터 옥상까지 가는 건 없죠. 여기는 또 특별하게 또 그게 또 특징이 있습니다. 옥상까지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또 고급 인테리어에 뭐 최고급 자재를 시공했고요. 중강소음 저감재 시공이라든지 뭐 내진 설계가 돋보이는 뭐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실 투자금이 1,000만 원이 채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전월세 부분도 짚어주세요. 예, 매매가 2억 4,900만 원이고요, 임대가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뭐 실 투자금 한 90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고요.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 월 70만 원, 우리 대출금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예상하신다면 월세 시에도 9,900만 원에 안정적인 수익과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탄탄한 수요로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저희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다세주택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두 번째 정보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화면으로 먼저 알려드릴게요. 인천시 서구 연희동의 단독 상가주택입니다. 인천 2호선 아시아드 경기장역에서 도보 4분 거리로 2004년 4월에 완공되었고요. 총 3층으로 1층은 상가 2채, 2층과 3층에는 주택 4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14억 5천만 원, 임대 예정 금액은 전세 보증금 4억 5,500만 원에 대출 가능 금액 6억 원 예상했을 시 실 투자 금액은 3억 9,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인천에 위치했고 1층은 상가, 그리고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가 통매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 주요 포인트 한번 예, 짚어볼까요? 맞습니다. 뭐 일단 뭐 인프라가 교통이 좋아져야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쵸? 예. 여기 검암역입니다. 여기 검암역에 앞으로 이제 우리 지하철 9호선이 또 들어올 예정이 있고요. 또 같은 라인에 또 성남역에 우리 또 서울 지하철 7호선까지 이제 여기에 이제 개통할 예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네. 강남, 뭐 서울 접근성은 물론 또 강남, 특히 강남까지 가는 게 편리해졌다라는 메리트가 있고요. 또 여기 또 청라 국제도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같은 생활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가 지금 인프라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까지 뭐 누려볼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정부의 각종 규제로요.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우쳐들고 있죠. 그래도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은 여전히 활기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청라 국제도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하나 금융타운을 비롯한 다양한 호재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마지막입니다. 현재
3층이지만요. 일단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건축 허가까지 득한 메리트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편리한 교통에 앞으로의 상승을 이끌어줄 이런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호재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어떤 소식인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여기 청라 국제도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요. 여기 청라 국제도시가 인천의 3대 경제 자유 구역 중 한 곳이죠. 아무튼 이 개발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요. 또 최첨단 복합도시로 개발 중인 루원시티 또의 후광효과를 톡톡이 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아샤드 경기장역을 도보 한 4분, 또 서구청역도 도보 5분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수도권 설가의 접근성에 따라 강남가의 또 그 저기에 따라 빨리 갈 수 있을 빨리 가고 빨리 갈수록 시대 미치는 달라진다. 이 지역의 경우 인천 지하철 2호선 공항철도 운행 중 광화문역을 이용하면요. 서울역까지도 30분대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 2020년 서울 지하철 9호선이 또 개통 예정이 있고 또 같은 라인의 성남역에 서울 지하철 7호선까지 해서 서울 전역은 물론 강남 접근성이 매우 우세해질 전망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도로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IC,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부청라IC 등이 인접하여 자가용을 이용해도 서울과 수도권, 지방으로 이동이 용이한 지역이다. 또 생활 인프라, 청라국제도시 말씀드리는데요.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대형 할인점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앞으로 또 축구장 23개 규모의 쇼핑 문화, 레저 공간을 갖춘 신세계 복합 쇼핑몰 청라 스타필드도 개점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천병상 규모의 국제 소모 병원도 현재 이용할 수 있고요. 또 국내 최초 최첨단 의료 복합 단지인 차병원 의료 복합 타운도 또 조성 예정에 있어서요. 양질의 의료 서비스 혜택까지 해서 갈수록 생활 인프라가 좋아지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살기 좋은 지역을 변모하는 모습이 참 기대가 됩니다. 저희 두 번째 포인트도 확인해 볼게요. 저평가 지역으로서 주변에 이런 개발 수혜를 입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네. 이야기인가요? 네, 일단 뭐 저 계속 청라 국제도시 말씀드리는데요. 네. 또 루원시티, 그 중간에 있다 보니까 여기도 자체적으로 앞으로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개발 압력에 의해서요. 그런데 네. 일단 우리 청라 국제도시나 루원시티에 얼마든지 그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일단 뭐 청라 국제도시 하면 우리 아무래도 인천 경제 3대 자유구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여기에 또 뭐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투자 활동이 좀 활발히 뭐 진행되고 있는 그런 네.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추진하고 있는 우리 뭐 사업을 보면은 일단 하나금융타운, 그 다음에 또 신세계 복합쇼핑몰 청라 스타필드, 국내 최초 최첨단 의료복합단지 차병원 의료복합타운, 뭐 한 연간 또 한 28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예상하는 로보랜드, 그다음에 그리고 또 448m 높이의 우리 또 지역 아마 랜드마크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시티 타워 등 개발 호재, 백화점이라 해도 광원이 아닐 정도 다양한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인데요. 여기에 또 우리 국내 최초의 입체 도시로 계획된 루원시티 개발 사업이 있는 뭐 그동안 아무래도 부동산 침체기도 있었고요. 또 뭐 재정 상태 문제로 장기간 답보했던 곳인데요. 뭐 작년부터 사업이 좀 빠르게 또 진행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또 우리 뭐 공항철도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운행 중인 우리 또 공업역에 또 우리 또 우리 서울 지하철이 개통이 되는데 들어설 예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해서 그렇죠. 좋아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물건들이 다 옥상에 뭔가 강점들이 하나씩 있어요. 옥상 건축이 허가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일단 우리 여기가 지금 한 30평 면적의 3룸을 신축할 수 있는 지금 저 나오죠. 거기에 옥상에 좀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 건축 허가를 취득해 놨기 때문에 뭐 그 장소 그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한층 더 올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이 물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예, 매매가 14억 5천만 원이고요. 임대가가 4억 5천 5백만 원. 뭐 대출금 한 6억 원 정도요. 지금 현재 건물주께서 4억 원 쓰시고 추가로 또 2억 원도 가능하답니다. 그다음에 실투자금이 한 3억 9천 5백만 원 되고요. 월세 전환 시도 뭐 보증금 한 1억 8천. 월 545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고요. 또 대출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6억 원 정도 가능하시다면 실투자금, 6억 7천만 원으로 뭐 이자 제고도 연 4,140만 원의 종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건 알겠는데 아무래도 상가 통매매 물건이어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예. 상가를 매매할 때 어떤 점 유의할까요? 일단 뭐 상가 하면은 제가 뭐 좀 시간 관계상 제가 뭐 더 충분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가 네. 뭐 상가 건물이라는 상가도 장사도 잘 되겠죠. 그렇다면 그렇죠. 아무래도 아,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또 직객력이 우수한 그럴만한 곳이었는데 아, 이곳이 또 그럴만한 위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인천시 서구 연희동의 상가주택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가이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전해주신 분은요. 아주자산관리 박정원 수장님이셨고요.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